요렇게 얹어서 와. 드시는 거예요. 자, 한번 왜 김치 드셔보세요. 처음 했을 때 먹어볼까요? 생김치니까 한 입에 쏙. 그러니까 진짜 요렇게 드시면 다른 반찬이 필요가 없더라고요. 요거는 그냥 한번 드셔보셔도 맛있어요. 그러니까 아삭아삭하면서도요. 그 처음 만났을 때 그 생김치 그 시원함 느낄 수 있으니까 와. 입맛 없을 때 그야말로 입맛 살아서는 아삭아삭함이 일품인 그 김치를 만나보시는 거예요. 고객님 이게요. 날씨가 예. 좀 찬바람이 아침 저녁을 부으니까 김치가 맛있는 생김치가 땡기는 거예요. 한번 드셔보실래요? 예. 밥에도 너무너무 좋고요. 예. 주말에 우리 삼겹살 꼭 굽게 되잖아요. 어이구. 예. 뭐 기름 튀고 난리 났어요. 예. 네, 좀 불 좀 줄일게요. 네. 그리고 삼겹살 구우실 때 다른 거 뭐 상추쌈 아니면 다른 반찬 뭐 준비해야 되나?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이렇게 삼겹살만 구우시고 그 위에다가 예. 갓 담근 생김치 하나 있잖아요. 예. 이것만 드셔도 이것만 먹어도 진짜 맛있어요. 한번 드셔보세요. 뜨거우니까 좀 호호 불어가면서 맛있죠? 이게 왜 대한민국 사람들이요? 삼겹살을 먹더라도 네. 김치를 같이 먹는지 이맛 때문에 먹는 거 아니겠어요? 와. 아삭아삭 시원하면서도요. 네. 이 삼겹살의 그 고소함까지 야 맛있습니다. 그리고 네. 김치가 신선하다 보니까 씹으면 씹을수록 어쩜 이렇게 달콤한 맛까지 느껴져요. 그렇죠. 김치가 맛있으면 다른 반찬이 필요 없더라고요. 제가 지난 주말에 네. 이 김치로요 밥도 해먹고요. 아, 라면도 맛있다. 끓여먹고요. 삼겹살도 해먹었는데 아니 방송에서만 그렇게 맛있게 느껴지는 걸까? 집에 가서 먹으니까 식구들이요 예. 난리가 났어요. 라면 끓이실 때 네. 김치 없으면은 진짜 단팥빵에 안고 빠진 것 같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김치가 맛있어야 되거든요. 예. 이거 한번 제가 맛을 볼게요. 진짜 라면을 하나 먹더라도 대한민국 사람은 꼭 필요한 게 있어요. 바로 지금 보시는 김치입니다, 김치. 근데 문제는 가격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네. 이제는 김치라고도 부르잖아요. 오늘 그 김치를 부담 없는 가격으로 엄마의 정성을 담은 국민김치로 드셔보실 수 있는 거예요. 아삭아삭한 식감이 너무너무 좋아요. 그리고 지금 점심때잖아요. 저희 밥을 안 먹고 들었는데 맛있죠? 말이 필요 없죠? 두 말하면 잔소리예요. 야 어쩌는 게 맛있어요? 네. 지금 김치냉장고 열었더니 신김치 아 이거 어떻게 명절에 내지? 신김치는요 네. 이제 좀 잊어주시고 오늘은 생김치 하세요. 방송에서만 오늘 가능한 조건으로 열어드리는데 네. 추석 전에 마지막입니다. 고객님 이렇게 맛있는 김치 아삭아삭한 생김치 가져가실 수 있는 차스게 추석이 오늘이 마지막인 거예요. 맞습니다. 추석 전 보실 네. 수 있는 마지막 생방송 네. 놓치지 마시고 네. 스마트폰 앱으로 들어오시면 10% 즉시 할인까지 함께 보실 수 있는 거니까 네. 이 기회 꼭 만나보세요. 자, 9.5kg 3만 원대로 가져가실 수 있는 차스 추석 전에 마지막 생방송입니다.